연습 문제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의뢰가 있고 두 번째는 트립이라고 하는 의뢰가 있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는 각 이미지의 높이, 헤이트죠. 헤이트만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의뢰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러니까 스피드는 디스턴스 나누기 타임, 그죠? 속도, 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의뢰, 그죠? 스피드.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array, 여기 들어가는 array를 같이 데커러티브한 방식, 그러니까 immutable한 방식이죠. 그죠? 그 방식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Make it, do it. Make sense. 첫 번째부터 볼까요? images.map 그런 다음에 function입니다. function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return을 빼먹으면 안 되죠. return부터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image로 하는 게 낫겠군요. 여기 image, 여기 image. image.hate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것을 어딘가 담아야 되겠죠, 그죠? let h 여기다 담으면 되겠군요. 똥 이렇게 담으면 되겠군요. 그다음에 console log h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34, 54, 84 나왔죠.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rips에다가 map 하고 그 속에 function, anonymous function을 해서 이번에는 하는 것이 return이기는 return인데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argument trip을 할게요. trip을 받아서 return trip 점 하면은 딱 떠져. 벌써 이 중에서 선택을 하란 말이잖아요. trip 점 엉뚱하게 뜨고 있네요. distance를 나누면 됩니다. 뭘로 나누면 되나요? trip.time.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그래서 이번에는 speed 됐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와서 어떤가요? 이게 방식이 처음에는 뭔가 좀 어색했지만 이러한 데커러티브한 방식이 임페러티브한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간명하고 간단하고 편리하죠.